지금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브리핑을 시사님께서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신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 전남 두 번째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발표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6일 코로나19 첫 번째 도내 확진 환자가 나주에서 발생한 데 이어서 전남 두 번째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남 두 번째 확진자는 순천시 소재 내과 의원에서 종사하는 25세 여성입니다. 전남도와 순천시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대구 동성로를 방문하여 친구를 만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구를 다녀온 이후 2월 27일 오전부터 기침, 인후통, 두통이 시작돼서 집 근처 순천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였고 민간수탁기관에 상기도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오늘 한시경 양성 통보를 받아서 15시에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 검사를 실시를 하였고 18시 30분에 최종 양성 판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확인 검사 이전에 전남대학교 병원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소속 근무 기관에서는 대구 지역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함에 따라서 대구를 다녀왔다는 본인 진술이 있은 이후에 지난 21일 오후부터 자택에서 격리토록 하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토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도 신속 대응팀 및 순천시 예각조사관에서 심층 예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본 확진자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본인이 대구를 다녀온 이후 상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부모님과는 별도로 2층에 거주하면서 21일부터 스스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확진자가 25일부터 26일까지는 미용실, 식당, 술집, 카페 등을 방문한 것으로 잠정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예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이동 경로 등은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 확인되는 접촉자도 신속히 격리 조치에서 제2, 제3의 감염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